한국의 진화학자들 중에서 대중적 인지도만 따지면 최재천 교수가 첫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양반이 레즈비언 갈매기의 번식 성공도에 대해 어떤 썰을 푸는지 들어보십시오. 동영상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최재천 교수 측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유튜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그때까지 올렸던 동영상 13개를 몽땅 삭제했습니다. 10분 내외로 짧은 동영상들이었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덜 발생하도록 다시 제작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최재천에 따르면 레즈비언 암컷 두 마리로 이루어진 둥지에서는 암컷과 수컷으로 이루어진 둥지에 비해 새끼를 약 1.5배나 더 많이 키워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즈비언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서 퍼지기 쉬울 것이라고 최재천은 추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자세히 까발려드리겠습니다. 1977년 사이언스에 조지 헌트와 몰리 헌트 부부가 쓴 논문이 실립니다. 이 논문에서는 레즈비언 갈매기를 다룹니다. 야생동물의 동성애를 다룬 첫 번째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이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신의 뜻에 따라 이성애를 열심히 실천하는데 일부 못된 인간들이 동성애라는 악습에 빠졌다고 주장하던 보수적 기독교인들에게 이 발견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성애가 자연의 섭리라고 주장해왔는데 레즈비언 갈매기가 발견되었으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부자연스러운 것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물의 동성애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레즈비언 갈매기에 대한 노래도 만들어집니다. Fly high, lesbian seagull. 헌트 부부의 논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매기를 관찰하다가 유난히 알의수가 많은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알의수가 많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통상적으로 갈매기는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가 부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암컷 두 마리가 부부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둥지에 암컷이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 알이 많은 겁니다. 헌트 부부는 이 현상에 대해 병리가설과 적응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병리가설에 따르면 뭔가가 고장나서 일부 암컷들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적응가설에 따르면 암컷들끼리 짝을 이루는 것이 때로는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갈매기 개체군에 암컷들이 더 많아서 수컷이 부족하면 남편을 구하지 못하는 암컷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암컷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함께 키우는 전략이 차선책일 수 있습니다. 암컷 혼자서 알을 품거나 새끼를 지키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남편 역할을 하려는 수컷이 부족해도 정자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수컷의 입장에서는 정자만 달랑 투자해도 자식이 태어나서 자란다면 로또급 대박입니다. 따라서 수컷은 정자를 기꺼이 제공해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병리가설은 설득력을 많이 잃은 듯합니다. 호르몬이나 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레즈비언 갈매기에 뭔가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즈비언 갈매기라고 불리지만 수컷과 섹스를 해서 정자를 얻기 때문에 양성애자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또한 원래부터 레즈비언이라기보다는 남편을 구하지 못할 때 암컷끼리 짝을 이루어서 둥지를 같이 돌보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즈비언 둥지에서 키워내는 자식들이 최재천의 말대로 이성의 둥지보다 1.5배나 많을까요? 저는 그런 데이터를 담은 논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레즈비언 암컷 한 마리의 번식 성공도가 이성의 암컷의 20에서 27%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레즈비언 둥지에 암컷이 두 마리 있다는 점을 반영하더라도 이성의 둥지의 0.4에서 0.54배밖에 안 됩니다. 최재천이 제시하는 1.5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논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레즈비언 암컷 한 마리가 키워내는 자식이 0.34마리인 반면 이성의 암컷은 1.35마리를 키워낸답니다. 레즈비언 둥지에는 암컷이 두 마리 있으니까
0.68대 1.35입니다. 이성의 둥지의 0.5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재천은 도대체 1.5배라는 수치를 어느 논문에서 본 걸까요? 뇌피셜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재천이 기억의 착오를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레즈비언 갈매기를 찬양하기 위해 일부러 뻥을 쳤을까요? 최재천 교수님 억울하세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담은 논문 제목을 대십시오. 물론 그런 논문이 있다 하더라도 최재천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논문에서 레즈비언 동지의 번식 성공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달랑 하나의 논문에서만 그와는 매우 다른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합시다. 왜 다수의 논문들을 무시하고 하필이면 그 이례적인 논문의 데이터를 믿어야 하는지 무언가 특별하면서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최재천의 승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설사 그 이례적인 논문이 실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레즈비언 갈매기가 이성의 갈매기보다 번식에 더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암컷 두 마리로 이루어진 레즈비언 둥지에서 이성의 둥지에 비해 1.5배나 많은 자식을 길러낸다고 합시다. 그래도 레즈비언 암컷 한 마리는 이성의 암컷 한 마리에 0.75배밖에 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산수가 최재천 교수님에게는 너무 어려웠나요? 최재천은 레즈비언 암컷이 이성의 암컷보다 번식 성공도가 더 높기 때문에 레즈비언 유전자가 퍼지는 것처럼 썰을 풀지만 최재천이 제시하는 수치인 1.5배를 적용하더라도 틀린 말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여러 논문들에 제시된 데이터를 살펴볼 때 레즈비언 전략이 이성의 전략보다 평균적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암컷이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나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레즈비언 전략은 차선책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레즈비언 유전자가 자연선택 때문에 갈매기 개체군에서 퍼졌다면 그 이유는 이성의 전략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혼자서 새끼를 키우는 전략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서 레즈비언 유전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레즈비언 전략을 쓰도록 만드는 유전자지 이성애적 섹스나 사랑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암컷에 비해 수컷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편을 구하지 못해서 암컷끼리 짝을 이루는 레즈비언 갈매기는 대체로 우월할까요? 아니면 열등할까요? 열등한 암컷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되도록 우월한 암컷과 짝을 이루도록 수컷들이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최재천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레즈비언 갈매기를 띄워주는 걸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현실을 보면서 과학적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려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게이 프라이드란 말을 상당히 독특하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레즈비언 갈매기의 번식 성공도가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뒤처진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불편해 할까봐 그러는 걸까요? 레즈비언 갈매기가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대체로 열등할 것이라는 진화론적 추정을 제시하면 동성애 해방 운동 앞에 대역죄인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최재천이 동성애 억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약 30년 동안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는 신념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위한답시고 과학을 이상하게 소개하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권위쩌는 최재천 교수의 말만 믿고 진화과학을 이상하게 배우게 될 시청자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진화과학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레즈비언 둥지의 번식 성공도가 이성의 둥지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일부 레즈비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때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레즈비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과학 데이터의 왜곡이라는 수단까지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레즈비언 둥지에서는 이성의 둥지에 비해 새끼를 절반 정도밖에 키워내지 못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논문들을 열심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논문에서 본 내용과 제 추정을 짬뽕해서 썰을 푸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레즈비언 갈매기는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열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체로 열등한 갈매기끼리 짝을 이루어서 자식을 함께 키우기 때문에 이성의 부부의 평균보다 덜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둘째, 레즈비언 모모와 알 사이의 평균 근친도가 이성의 부모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 이성의 둥지의 암컷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수컷의 자식을 낳을 확률이 20%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둥지의 수컷과 알 사이의 평균 근친도는 0.4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먼 친족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물론 뻐꾸기의 알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암컷과 알 사이의 근친도는 0.5입니다. 따라서 이성의 부모와 알 사이의 평균 근친도는 0.45입니다. 이번에는 레즈비언 둥지의 평균 근친도를 따져보겠습니다. 알들 중 절반은 자신의 유전적 자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레즈비언 모모와 알 사이의 평균 근친도는 0.25입니다. 0.25는 0.45에 비해 훨씬 작은 수치입니다.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이성의 부모의 알에 대한 사랑이 0.45라면 레즈비언 모모의 알에 대한 사랑은 0.25입니다. 최재천은 마음이 잘 맞는 암컷끼리 힘을 합쳐서 새끼를 키우면 이성의 부부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친도를 고려해 볼 때 이성의 부부의 공동육아에 비해 레즈비언 부부의 공동육아의 경우에 손발이 잘 맞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알에 대한 사랑이 작다면 그 알에 대한 공동육아가 잘 진행되기 힘들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를 생각해 볼 때 암컷끼리 부부를 이루면 마음이 잘 맞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즈비언 암컷의 번식 성공도가 훨씬 낮은지도 모릅니다. 셋째, 부화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이 중대한 이유로 보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레즈비언 둥지의 부화 성공률은 암수로 이루어진 둥지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부화 성공률이 낮을까요? 레즈비언 전략이 충분히 정교하게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컷과 섹스를 제대로 한 후에 알을 낳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둥지에 비해 수정되는 비율이 훨씬 낮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레즈비언 암컷들이 대체로 열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해도 수정될 확률이 낮은지도 모릅니다. 또는 수정이 되어도 부화할 확률이 낮은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첫째 이유로 환원됩니다. 알과 레즈비언 부부 사이의 근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레즈비언 암컷들 사이의 육아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화 성공률이 낮은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둘째 이유로 환원됩니다. 동성애 해방운동과 관련하여 레즈비언 갈매기 현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동성애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동성애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가 열등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만 보면 동성애자가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페미니즘의 정신을 발휘하여 첫 번째 측면만 이야기하면서 레즈비언 갈매기가 동성애 해방운동을 지지한다고 떠들어대는 길이 있습니다. 아예 최재천처럼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터무니없이 왜곡하여 레즈비언 갈매기가 번식의 측면에서 우월하다면서 동성애자들을 응원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 편하고 쉬운 길이지요. 저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갈매기에 대한 연구를 있는 그대로 소개해야 합니다. 레즈비언 갈매기가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열등하다는 점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도덕적 함의에 대해 골치 아픈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논의에서 자연주의적 오류 개념이 빠질 수 없겠지요.
최재천은 동물계의 동성애 현상이 만연하니까 그것을 부정하거나 고치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정과 부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부정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떤 행위의 정당성이나 도덕적 바람직함을 인정하거나 부정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재천은 후자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를 의도했다면 최재천의 말이 아주 우스워집니다. 일부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현상이나 동성애자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를 비난하고 치료하려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최재천은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주장,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비난, 동성애자를 치료하여 이성애자로 만들려는 시도 등이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적 오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대체로 진화심리학자들은 사실에 대한 명제를 끌어들여서 당위에 대한 명제를 무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을 두고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다르게 정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대략 그런 뜻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최재천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은 동성애가 자연계에 만연하다는 사실 명제가 동성애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 명제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도덕적 추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계에는 기생, 기만, 착취, 폭력 등도 만연합니다. 최재천의 추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그런 것들이 자연계에 만연하니까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겠지요. 동물계에 동성애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논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레즈비언 갈매기를 포함하여 야생동물의 여러 동성애 현상이 과학계에 보고되었을 때 동성애를 반대하던 미국의 일부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순수하기에 신의 섭리 또는 자연의 섭리를 다들 그대로 따르는 반면 에덴 동산에서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한 인간들 중 일부는 섭리를 어기면서 동성애라는 악습에 빠진다고 주장해왔다면 동물계의 동성애에 대한 연구를 접하면 당황할 겁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비난하는 사람들 전부가 그런 생각 또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짐승은 천한 존재고 인간은 그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을 벌인 사람은 짐승 같은 놈이라는 욕을 먹어왔습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며 동성애는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라면 동물계에서 동성애 현상이 풍부하게 관찰된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쓸 것 같지 않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했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의도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동성애가 자연계에서 만연하다는 사실 명제가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치료하려 들지 말라는 당위 명제에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최재천의 취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최재천은 호주제 폐지에 기여했다고 자랑질을 하는데 그때도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위험한 진화심리학에서 자연주의적 오류와 관련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최재천은 남성 동성애에 대한 가설을 소개합니다. 최재천에 따르면 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으며 가장 인기를 끌었던 가설입니다. 최재천은 이 가설이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검증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탄합니다. 사냥 채집 사회에서 성인 남자들 모두가 사냥하러 나가면 다른 부족에서 침략해서 여자를 납치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들 중 일부가 마을에 남아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쌈박한 해결책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힘이 세서 침략자로부터 여자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섹스를 할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가설이 학계에서 인기를 크게 끌었다는 최재천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최재천은 이 가설이 그럴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화과학 초보자가 보기에 그럴듯하다는 뜻이라면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맥을 볼 때 전문 진화학자가 진지하게 고려할 만큼 그럴듯한 가설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1966년에 조지 윌리엄스의 적응과 자연선택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집단선택론이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 성경처럼 떠받드는 책이며 여전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중환 교수가 번역했으니까 완전 개판 번역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일반인이 재미있게 읽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최재천은 다른 동영상에서 조지 윌리엄스나 리처드 도킨스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집단선택론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재천이 소개한 가설은 집단선택에 의존합니다. 부족사회에서 여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개인은 남 좋은 일만 하는 남자로 보입니다. 침략자들로부터 여자들을 지키는데 정작 자신은 그 여자들하고 섹스를 전혀 안 합니다. 집단선택론자들은 부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행태가 진화하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개체 선택론자들은 그런 주장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는 개체는 제대로 번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는 일개미의 일종인 병장개미를 닮았습니다. 일개미는 스스로 번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얼핏 보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개미의 번식 체제는 매우 다릅니다. 개미의 경우 호뚜 배수성이라는 독특한 번식 체제 때문에 번식하지 않는 개체가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호뚜 배수성이 아닌 흰개미의 경우에도 번식하지 않는 일꾼 개체가 진화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흰개미의 군락도 아주 가까운 친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선택을 배제하더라도 친족 선택만으로 많은 것들이 설명됩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들을 위해 아주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개미 또는 흰개미 군락 전체를 한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인간 부족은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족 구성원들 중 대다수는 나이 가까운 친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족 사회에서 여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제대로 복제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섹스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병장개미와는 달리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만큼이나 섹스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 지킴이 가설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최재천 교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정말로 집단 선택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면 부족사회에서 여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가 진화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가설이 학술적으로 그럴듯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자신이 집단 선택론자라고 커밍아웃 하십시오. 최재천은 한국의 저출생이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적응이라는 용어가 진화과학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만 보면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과 함께 보면 최재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가혹한 환경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아봤자 제대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럴 때는 자식을 아예 낳지 않거나 조금만 낳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최재천은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극단적으로 마르면 임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 여자가 임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존에 집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가혹한 환경인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가혹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 지옥을 맛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지옥을 맛볼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사회입니다.
과거 사냥채집사회와 농경사회에서는 평범한 시절에 애를 낳아도 절반 정도는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가혹한 시절에 애를 낳으면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졌을 겁니다. 반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극빈층을 제외하면 굶어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생산성이 높고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례는 지극히 드뭅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번식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제일 좋은 전략은 최대한 많이 낳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순전히 번식 전략의 측면에서만 따져봅시다. 여자가 아무 대책 없이 애를 계속 낳는다고 합시다. 수유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명씩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20명 넘게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을 누가 돌보냐고요?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그들도 감당을 못하거나 돌봐줄 의향이 없다면 입양을 보내면 됩니다. 입양해줄 사람도 없으면 그냥 고아원에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선단체가 모은 돈이나 국가의 세금으로 누군가가 대신 키워줍니다. 한국의 고아원이라면 90% 이상은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경우보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경우에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지위가 높은 개체가 더 잘 번식하는 동물계의 공식이 많이 깨졌습니다. 문화권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위가 낮은 사람이 더 잘 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만 낳아서 지극정성으로 키우면 성인이 될 때까지 100% 생존한다고 합시다. 반면 고아원에 버리면 50%만 생존한다고 합시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사람에 비해 고아원 출신은 자식을 절반밖에 남기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평생 10명을 낳아서 모두 고아원에 버리는 전략을 쓰는 여자가 한 명만 낳아서 지극정성으로 기르는 여자에 비해 2.5배 더 많은 손자를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한두 명만 낳아서 기르는 것이 효과적인 번식 전략이라고, 즉 적응적이라고 주장하는 진화심리학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진화심리학 박사 1호 전중환 교수도 그런 주장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합당한 근거를 대는 것을 본 적 없습니다.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립된 현대사회에서는 대책 없이 자식을 마구 낳아도 생존율이 매우 높다는 뻔한 사실을 그들은 무시합니다. 인간은 효과적인 피임 기술과 낙태 기술이 생기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진화했습니다. 콘돔과 피임약의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따라서 콘돔이 널려있는 환경에서 인간이 대단히 부적응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동물은 자신이 진화한 환경과 많이 다른 환경에 처할수록 부적응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시 환경에서는 적어도 남자에게 강력한 성욕이 있다면, 그리고 강력한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다면 번식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강력한 성욕은 섹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섹스를 어느 정도 이상 하면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모성애와 부성애 덕분에 자식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돔이 널려 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섹스를 많이 해도 임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대학교 학비를 대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식에게 양질의 의식주와 교육을 제공하려고 길을 쓸까요? 결국 모성애와 부성애 때문일 겁니다. 그것들은 번식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콘돔이 널려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번식을 엄청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킨스는 자연선택을 눈먼 시계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미래 환경까지 내다보고 자연선택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선택이 콘돔이라는 환경 변수까지 내다보고 남자의 성욕을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콘돔 공포증과 같은 것이 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코스미디스와 투비는 동물이 적합도 최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라고 말했습니다.
심리 기제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심리 기제가 그 환경에 맞게 곧바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 기제는 그 생김새대로 그리고 입력값에 따라 실행될 뿐입니다. 그 결과 대단히 부적응적인 행동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천은 번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고 번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무지무지 쉽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연선택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연선택의 핵심은 번식 경쟁입니다. 더 잘 번식하도록 만드는 형질이 자연선택됩니다. 따라서 동물이 번식기계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동물이 번식을 하려고 기를 쓸 것 같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의 행동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것들이 해명됩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계를 이끌어온 리다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는 동물이 적합도 최대화자라기보다는 적응실행자라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포괄적합도 또는 번식을 최대화하려는 존재라기보다는 적응들이 그냥 실행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주로 주목하는 적응은 심리기제입니다. 심리기제는 그 생김새에 따라 그리고 입력값에 따라 실행됩니다. 그 결과가 번식에 도움이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곱씹어 보아야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최재천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진화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이 아니라 과거 환경이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해 현재 환경은 과거에 일어난 진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현재 환경이 과거 환경과 많은 측면에서 똑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진화를 연구할 때 현재 환경을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에도 진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어느 정도 쌓여야 의미 있는 진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인간 심리를 이해할 때 지난 100년 동안의 진화를 완전히 무시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동물이 현재 환경이 아니라 과거 환경에 적응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이 다를수록 동물이 번식기계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적합도 최대화자와 적응실행자 사이의 간극이 커집니다. 어떤 형질이 과거 환경에서는 번식에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측면들에서는 과거 사냥채집 사회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이 때로는 대단히 부적응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소금과 음식이 귀했고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해야만 했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당분, 지방에 아주 집착하는 입맛이 진화했고 지방을 몸에 열심히 축적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무직 노동자는 운동을 거의 안 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소금이 듬뿍 든 음식을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비만으로 성인병에 걸려서 빨리 죽도록 진화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건강하게 장수할수록 대체로 더 잘 번식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비만에서 벗어나기가 무지무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인 듯 합니다. 남자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밖에도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번식기계라는 말이 도통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남자들이 즐기는 컴퓨터 게임의 많은 측면들이 사냥이나 전쟁과 비슷합니다. 컴퓨터 게임이 없던 사냥채집 사회에서 사냥이나 전쟁과 관련된 남자의 심리 기제들은 대체로 번식 이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남자가 매일 포르노를 보면서 짤짜리를 하는 것을 보면 번식기계라는 말이 도통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도 사진도 없던 시절에는
젊고 예쁜 여자의 나체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남자의 심리가 번식 이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남자가 컴퓨터 게임과 포르노를 끊고 번식기계에 더 가깝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지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적합도 최대화자라기보다는 적응 실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성욕과 관련된 심리 기제는 컴퓨터도 콘돔도 없던 시절에 진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니터 속의 여자와 실제로 옆에 존재하는 여자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성적으로 흥분하도록 만드는 심리 기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자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본다면 근처에 존재하는 진짜 여자였습니다. 그 시절의 남자에게는 콘돔을 회피하도록 하는 심리 기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자가 피임약을 먹지 않도록 만드는 심리 기제도 남자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콘돔도 피임약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섹스를 많이 하면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콘돔이 없던 시절에 진화했던 남자의 심리 기제가 콘돔이 널려 있는 환경에 처한다고 해서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선천적 심리 기제는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임이라는 대단히 부적응적인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재천은 번식을 막는 것이 무지무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피임약을 먹거나 남자가 콘돔을 착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지무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피임약도 콘돔도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피임약 공포증이나 콘돔 공포증과 같은 것들이 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독사가 상당히 많았던 환경에서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 환경에서 뱀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뱀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뱀에 대한 공포는 번식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콘돔 공포증이나 피임약 공포증이 있다면 그것이 번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뿅하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야 새로운 심리 기제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심리 기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최재천은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에 비해 자식을 더 많이 길러내지는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를 소개합니다. 레즈비언 갈매기에 대한 연구를 소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논문에 실렸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귀찮아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순전히 최재천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재천이 황당한 소리를 수시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두 집 살림의 번식 성과에 대한 최재천의 말이 제게는 너무나 황당해 보여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논문을 찾아보기 전에 진화생물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제가 어떤 식으로 추정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컷이 두 집 살림을 하면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두 마리가 두 개의 둥지에서 자식을 기릅니다. 반면 수컷이 한 집 살림을 하면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가 한 개의 둥지에서 자식을 기릅니다. 세 마리의 생리적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지면 두 마리의 경우보다 자식을 더 많이 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보다 더 잘 번식할 것 같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은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에 비해 대체로 더 우월할 것 같습니다. 암컷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컷이 우월하지 않다면 미쳤다고 그 수컷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까? 이것은 인간이나 새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컷이 암컷을 속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암컷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암컷 새와 인간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열등할 때 우월한 수컷과 섹스를 하면 더 좋은 유전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우월한 수컷의 경우에는 아내가 바람을 덜 피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유전적 자식을 더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인간이나 새나 우월한 수컷은
남의 아내와 섹스를 할 기회를 더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유전적 자식을 더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은 대체로 더 좋은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마리의 자식이 더 많은 손자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유전적 자손을 더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더 잘 번식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그 수컷들의 둥지들에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자라나서 독립하는지 세어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둥지를 돌보는 수컷이 거기에서 자라는 아기 새의 유전적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NA 검사까지 해서 누가 누구의 유전적 자식인지까지 살펴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수만 세면 안 됩니다. 손자, 증손자로 이어지는 자손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방면으로 연구를 어느 정도 진척시킨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추정은 최재천이 소개한 연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논문을 몇 편밖에 살펴보지 않았고 정독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본 논문들은 최재천의 말보다는 저의 추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설사 최재천이 제시하는 결과를 담은 논문이 있더라도 이례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들의 표본 크기가 대체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전히 우연적 요소 때문에 그런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도대체 최재천은 왜 그런 이례적인 논문에 실린 결과만 소개한 걸까요? 또는 잊지도 않은 연구를 날조해서 소개한 걸까요? 최재천의 소망이나 도덕적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재천은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즈비언 갈매기가 번식의 측면에서 이성의 갈매기보다 한참 뒤처진다는 데이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갈매기가 번식의 측면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만 소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잊지도 않은 연구를 날조해서 소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재천은 일부이처제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의 번식 성공도가 더 높다는 데이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해도 자식을 더 많이 남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만 소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잊지도 않은 연구를 날조해서 소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도덕적 입장에 부합하도록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는 것을 가리켜 도덕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연주의적 오류를 뒤집어 놓은 꼴입니다. 자연주의적 오류뿐 아니라 도덕주의적 오류도 최재천의 취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듭니다. 이제 제가 찾아낸 논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집 살림, 네 집 살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편의상 두 집 살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수컷이 두 집 살림을 함으로써 번식 성공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에 비해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자식을 더 많이 남깁니다. 이 논문에서도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의 번식 성과가 뒤처진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의 번식 성공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더 잘 번식하는 수컷이 남의 아내를 통해서도 더 잘 번식한답니다. 다만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 추정과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첫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의 아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함의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추정했던 것과 부합합니다. 다만 둘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최재천의 말대로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더 많은 자식을 남기지는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보다 더 뼈빠지게 일한다고 합시다. 그 수컷들은 바보입니까? 고생만 죽도록 하고 초과 성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까요? 초과 성과도 없이 그렇게 개고생만 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는 자연 선택 때문에 개체군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최재천은 인간 부성애에 대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옛날에 아기가 무기력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답니다. 그래서 아빠 없이 엄마 혼자 키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성애가 진화했답니다. 진화생물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그럴듯한 가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한 가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패한 나라에 부패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사고 뭉치입니다. 아들은 일단 사고를 치고 봅니다. 경찰서에 잡혀가도 국회의원 아빠가 빼내줍니다. 아빠가 빼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마음 놓고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최재천의 가설 속에 나오는 아기는 사고 뭉치 아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겁나게 무기력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면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 아빠와는 달리 부성애가 금방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수만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몇 시간 동안 유치장에서 기다리면 국회의원 아빠가 와서 구해줄 겁니다. 반면 너무나 무기력한 방향으로 진화한 아기가 부성애가 진화하기를 수만 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최재천 덕분에 진화과학 초보자는 자연선택의 중대한 측면 하나를 배우게 된 겁니다. 자연선택에서는 매 세대마다 적응적이어야 합니다. 성공적 번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형질이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는 형질을 기대하면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징어에게는 맹점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진화학자들이 맹점을 두고 바보 같은 설계의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조상과 다른 척추동물들은 맹점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못했을까요? 맹점이 있는 눈과 맹점이 없는 눈 사이의 중간 단계 자체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현형의 차원에서도 유전형의 차원에서도 그런 중간 단계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들이 모두 적응적이어야 합니다. 눈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식의 중간 단계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맹점이 있는 동물이 깊은 동굴 속에서 살면서 눈이 완전히 퇴화한 이후에 다시 밖에 나와 살면서 눈이 처음부터 진화한다면 맹점이 없는 눈을 갖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었길래 인간 아기가 그런 방향으로 진화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무기력함 자체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번식에서 언어 능력이나 다른 정신적 능력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조상 인류가 어렸을 때 아주 많은 자원을 뇌에 투자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는 상대적으로 덜 투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산물 가설입니다. 뇌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근육 발달이 더디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기력함 자체가 적응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가설에 따르면 근육이 덜 발달해서 무기력한 덕분에 부모에게 더 오랜 기간 의존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응 가설입니다. 아기는 시야가 좁답니다. 이것을 미발달의 부작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야가 좁으면 부모에게 더 잘 집중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 부성애가 진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논문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이 사냥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그 여파로 부성애가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논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요약해주고 싶지만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런 수식이나 그래프와 씨름해보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식과 그래프를 빼더라도 이 논문의 요지를 이해하려면 여러가지 골치 아픈 것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논문은 최근에 진화학자들이 인간 부성애의 진화를 해명하기 위해 애쓰는 단면들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논문과 최재천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학계의 진지한 시도와 애들 장난 수준 사이의 차이가 제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최재천은 노화의 진화에 대한 가설을 소개합니다. 한창의 시절에 굵고 짧게 번식하는 집단이 가늘고 길게 번식하는 집단보다 더 번성한답니다. 그래서 단명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재천은 집단 선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천은 다른 동영상에서 집단 선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집단 선택을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최재천은 굵고 짧게 번식하는 전략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거는 뭘까요? 그냥 답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도대체 뭐가 간단하다는 겁니까? 굵고 짧게 번식하는 전략에는 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늘고 길게 번식하는 전략에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당 종이 처한 환경 변수들을 고려하여 만든 골치 아픈 수학적 모형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재 최재천에게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모양입니다. 동물계에는 연어처럼 극단적으로 굵고 짧게 번식하는 종도 있지만 인간처럼 가늘고 길게 번식하는 종도 있습니다. 과거 사냥채집 사회의 여자는 자식을 3, 4년에 한 명씩 낳았을 겁니다. 웃기는 건 최재천이 인간의 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가설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노화의 진화에 대한 가설을 어느 정도 정확하면서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입니다. 어쨌든 최재천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혼란만 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노화의 진화에 대한 가설들 중 하나를 1분 안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생리적 자원을 현재의 번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노화 방지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번식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동물도 질병, 사고, 포식자 때문에 사망할 수 있기에 미래를 위한 투자 중 일부는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노화 방지에 덜 투자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어차피 포식자 때문에 많이 죽는 종의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 중 더 많은 부분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덜 투자하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포식자에게 많이 잡아먹히는 쥐는 단명하고 등껍질의 보호를 받는 거북이는 장수합니다. 이 가설의 핵심 아이디어는 적어도 조지 윌리엄스의 1957년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쓴 책에서 이 가설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최재천은 침팬지 사회에서 음식과 관련하여 실속은 암컷이 전부 챙긴다고 주장합니다. 침팬지는 일반 침팬지와 보노보 침팬지가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일반 침팬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암컷이 고기를 훨씬 덜 먹는답니다. 침팬지는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암컷 침팬지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데 수컷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쓴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근처에 수컷이 있어서 편안하게 못 먹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컷이 암컷의 음식을 빼앗아 먹을 때도 있답니다. 암컷은 수컷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삽니다. 서열이 제일 높은 암컷이라도 서열이 제일 낮은 어른 수컷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동물계에서 음식을 먹을 때 대체로 서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최재천의 말대로 가장 좋은 음식이 있는 자리를 암컷이 차지할지 의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암컷이 실속을 별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수컷이 섹스를 위해 암컷에게 음식을 주기도 한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암컷이 실속을 어느 정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남자가 창녀에게 화대를 줍니다. 300만 원 벌기 힘들던 여자가 창녀가 되면 1000만 원을 벌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명품백을 선물할 때 섹스에 대한 기대가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재천이 이런 한국 사회를 관찰한 이후에 실속은 여자가 전부 챙긴다고 말할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한다면 한국의 페미니스트가 열받아서 험한 말을 할 겁니다. 최재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페미니스트가 침팬지 사회에 있다면 똑같이 열받을 것 같습니다.
최재천에 따르면 사냥채집 사회에서는 남자가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주로 채집을 하고 남자는 주로 사냥을 했는데 채집이 더 안정적이니까 남성 지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냥을 허탕칠 때가 많았을 테니 남자들이 거들먹거릴 기회가 별로 없었답니다. 최재천의 이런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최재천은 누가 지배하는지가 순전히 기여도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만약 사냥채집 사회 사람들이 지독하게도 고상한 야만인이라서 지극히 도덕적이었다면 힘의 논리는 배제되고 기여도의 논리만 작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인간이 지독하게도 도덕적이었다면 농경과 목축이 들어선 이후로 대단히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둘째, 부모투자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수컷이 힘이 세고 사납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포유류의 일반적인 패턴이며 인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남자의 기여도가 여자보다 작다고 가정하더라도 남자가 힘도 세고 더 사납다면 여자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사 음식 제공의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뒤처진다고 해도 남자는 아주 중대한 면에서 가족과 부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겁이 없다면 자연재해, 맹수, 사나운 인간 때문에 누군가가 위기에 처할 때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량만 많으면 장땡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채집보다 사냥이 훨씬 어려우며 대체로 어려운 일을 해낼 때 대우를 더 받습니다. 다섯째, 연량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사냥채집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기여도가 작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형 포유류가 널려있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 때는 현존 사냥채집 사회의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공급했을 것 같습니다. 최재천은 사냥이 채집보다 불안정하다는 요인 하나를 절대시합니다. 그런 식의 엉터리 분석이 페미니즘에 아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